자, 두 번째 이어폰 스톰엑스 블릿 이어폰입니다. 자, 스톰엑스 블릿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쪽에 있거든요. 꺼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톰엑스 블릿입니다. 스톰엑스 블릿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9mm 드라이버에 기본적으로 이니어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Hz부터 70kHz 넓은 음역대를 지원하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강화 코팅 케이블에 이어 팁 그리고 Y형 연장 케이블까지 예, 여러분들에게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이어폰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인님? 일단은 이제 가청 영역대를 넘어서는 넓은 음역대를 지원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PC용 게이밍 이어폰을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타이탄 인이어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Y형 케이블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PC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동시에 다 사용이 가능하신 거죠. 실제로 홍진호님, 네. FPS 게임도 좀 가끔 하시나요? 좋아합니다. 아, 좋아한다. 네, 잘하진 않는데. 아, 잘하진 않는데. 네. 아, 저도 총 게임 되게 못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게임 할 때 네.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사실상 사운드가 사프리로 가죠. 그렇죠. 발자국 소리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또는 윈지 아래인지 중요하게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닉스꺼 이어폰 쓰시면은 다 잘 들려요. 와. 아, 이거는 왼쪽 3m 뒤 어? 다 보입니다. 와. 네, 다 들려요. 물론 그만큼 2m 아닌가요? 집중해야겠지만 아, 네. 아, 3m였어요. 아, 3m였어요? 3m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쨌든 간에 저게 주변 소음도 막아주면서 사운드가 딱 정확히 제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집중할 수가 있어요. 오, 네,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네.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만 Y형 연장 케이블을 기본으로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네. 뭐 주변 지인들과 함께 게임을 할 때도 이 마이크를 이어폰만으로 마이크까지 쓰면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스톰엑스 블렛입니다. 네.